제가 벌써 윤석열은 기소당하기 때문에 그의 처나 그의 가족들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검찰 권력으로 막고 있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 표창장만큼 응? 이런 표창장 수사하는 것만큼 윤석열 가족을 뒤졌다 그러면요. 얼굴 들고 못 다닐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윤석열 대망론과 국민의힘의 딜레마. 윤석열 대권 지지율이 17.2%, 6.7%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은 21.5, 어떤 공동 선두 그룹을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저기 또 가시잖아요. 이낙연, 21.5로. 이재명은 21.5, 21.5, 윤석열 17.2, 찰스 44.9, 준표 4.7. 뭐 도토리 키재기들인데 저쪽은 뭐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밑에 내려봐 주시면요. 추미애 장관이 올라왔어요. 와, 드디어 추미애 장관이 상무 올라오고 있다. 이게 노시했네요. 왜냐면 대권 0점 몇 이런 시력 검사하는 정도는 그냥 이름만 있으면 나오는데 3.1% 정도 통과하기 시작하면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그렇죠. 대망 실시간 우리 정기회원 2,000명 넘었습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2,002명. 예, 잘 됐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윤석열 지지율이 제가 오늘 제목은 국민의힘에서는 달갑지만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달가울 수 그러니까 없죠. 우리 곽동 선생님 평론 한번 좀 들어보고 자기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수사해서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보수로 분류가 돼 있겠는데 이게 우리 편인지, 그리고 저쪽에 어디나 코어 지지층은 싶습니다. 네. 일반적인 지지층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집 내에서도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윤석열을 받아들일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 치더라도 가장 큰 거는 다른 데 있던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신선한 맛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계에서 어떤 안철수가 얼마나 물이 쉽게 빠지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볼때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 지금 이5%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합니다. 홍준표도 요즘 색깔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앉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국민의힘에서도 한마디 또 했죠. 그런 거 놓고 보면 불안하고 거슬린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제3지대론이 또다시 튀어나오고 무언가 하는데 그것도 사실 부담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또 쪼개진다는 얘기니까. 네. 걔들로선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17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숫자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18%까지. 딱18 찍고, 네. 왜냐면 지금, 51.6%로 18대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부친은 5.16으로 18년간 통치를 했고, 숫자가 맞아 떨어간다는 생각에 윤석열 18%에서 계속 머물면 윤나땡이다. 윤석열이 나서면 땡큐인 이유가 이회창 선수가 그토록 대망론이었고 여론조사에서 1, 2등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 병역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우리 인권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은 됐지만 국민들이 이 수구 출신 법조인들을 안 좋아해요. 정치인으로는 차로 돈 받고 이런 거 했는데 첫 어떻게 대기를 좋아하겠어? 800억 이상 먹었기 때문에 안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인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대호 프로젝트로 자기가 어깨 거들먹거리면서 또다시 꿈을 꿨겠지만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되면 땡큐다. 그렇죠. 저는 제가 이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는 그저께 제 유튜브에 한 25분 정도 제가 심층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봐도 윤석열이 자기네 정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가장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죠. 누가 봐도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사실상 이런 국민의힘 코어층 지지자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적이에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중도층에서 정치에 약간 무관심한 중도와 보수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가 그나마 소신 있는 검찰총장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외연 스펙트럼이 확장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는 지지율이 높고 현재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저쪽 지지자들이 무조건 이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정말 선거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표의 직결성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둘째, 윤석열이는 결국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홍준표가 이제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퇴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원희룡은 비대위를 흔드냐. 딴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자는 조중동이에요. 조중동과 그의 어떤 설계자들이 볼 때는, 민주진영의 집권을 반드시 막으려면 이 친박을 제거해야 됩니다. 친박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가 패족이 아니라 친박이 패족이에요. 친박은 패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 죄송합니다. 네, 친박이 패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민의힘의 가장 주류 코어층 지지층들을 형성시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조중동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죠. 근데 눈치 없는 황교안이는 광화문에 유튜브 뽕을 맞아갖고 사실상 그들과 놀아나다가 4.15 총선에서 폭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중동이 띄우는 게 윤석열이고, 결국은 윤석열 그리고 김무성 비박계를 중심으로 저는 제3지대가 반드시 나오고 국민의힘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현재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계속 부산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뭐야, 애써 국민의힘과 자기가 나갈 때의 명분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자체도 계속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앞으로의 정당 대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쟤는 김종인이라는 거는 맨날 제3지대의 어떤 인물로 뽑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이, 김무성이니 누구니 뭐 다 모여갖고, 안철수님 누구나 다 모여갖고, 저는 윤석열은 킹메이커.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나눠지는 듯한 양상이 언제 보였었느냐. 지난번 4.15 총선 때였습니다. 네네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자신들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보면 정말 놀라셔야 되는 게, 조중동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써서 윤석열을 높였는데도 17%가 지금 한계입니다. 전 같았으면 20% 이상 확 올라갔어야 돼요. 네네.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말 안 들으면 지금 두 조각이냐 세 조각이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언론이 밀고 있는 윤석열이 검찰을 나와서 무언가 대선 후보, 국민 후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저쪽에 홍준표 쪽 같은 경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 집 내에서 지금 원래 기득권 세력인 친박들 혹은 잔당들하고 김종인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조각, 네 조각까지 갈 거냐, 아니면 아주 잔챙이, 홍준표는 좀 적다 치더라도 나머지 놓고 보면 잘못하면 두 개, 안 그러면 세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어떻게 되느냐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종인 말대로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이긴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원희룡 같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나 여기 줄 됐단 말이야, 이어져 가자 하는데, 홍준표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 홍준표는 자기 얘기 빼고 자기 당 평가할 땐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보수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 윤석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원재론. 그 당은요, 원래 국민의힘이 깨진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유승민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건넜어. 그게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똑같은 게 또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김종인이가 박근혜 형이 확정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거는 국민의힘과 박근혜 친박 세력들에게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죠. 그쪽 그럼요, 세력들은 그럼요. 박근혜는 죄가 없다거든요. 탄핵이 사기 탄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비현재 위원장 김종인은 박근혜 형이 확정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이제는 TK 정당으로, 친박 정당으로 만들고 더 큰 범, 보수 세력의 확충을 먹은다는 전략. 이게 완전 조중동이 그리고 있는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윤석열은 공수처가 출범되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윤석열은 기소당할 거예요. 제가 벌써 윤석열은 기소당하기 때문에 그의 천하, 가족들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검찰 권력으로 막고 있어서 세상이 드러나지 않았지, 표창장만큼, 응? 이런 표창장 수사하는 것만큼 윤석열 가족을 뒤졌다 그러면요, 얼굴 들고 못 다닐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저희 어릴 때는 옥중 출마가 되게 큰 유행이었었는데, 뭔가 부당하게 갇혔던 사람이 당선되면 나오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대선도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으면 좀 표가 깨지면 저희는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제대로 뭉쳐서 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부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이제 첫 단추이기 때문에 힘내서 가야 될 것이고, 하나만 저희 진보진영 분들께 당부시켜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에 김경수 지사 그 결과 나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됐건 대법까지 가야 되지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누구 지목할까? 이게 조중동의 플레이인데요. 이낙연, 이재명 끼리 싸우게 만들고 김경수 3강, 4강 하는 거, 그거 다 우리 지금 흩어놓자는 겁니다. 누가 되면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의힘이나 저쪽 떨거지들보다 우리 쪽이 훨씬 낫습니다. 누구든 민주당이 정하는 사람 하나 밀고 가고, 지금은 대선 후보 놀이에 같이 굳이 끼실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18% 가는지 두고 보십시다. 아니, 그, 뭐, 쪼개지고 멀고를 떠나서, 우리, 수구 포함 보수도, 끝까지 자기 소신껏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후배 되시는 원희룡 씨, 또 오세훈 씨도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삼세판입니다,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철수 씨,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홍준표 씨, 한번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안준표 형은 갈 예, 황교안도 끝까지 가셔야 거예요. 되고요. 잠깐 밀어드려요. 네, 윤석열이 뭐 감옥에 가든 기소를 당하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중간에 합치지 마세요. 끝까지 7, 8분이 끝까지 가시기를 저는 앞으로 17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신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라는 과도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서울,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고, 보이지 않게 김문성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거는 저희 한 25분짜리 심층분석을 하는 걸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대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김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성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이 합류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같으면 윤석열 지지율은 전 여기서 이제 한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선함이 없어요. 그 신선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아주 좋은 쪽에 의로운 검찰총장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나 이런 독재 정부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에 맞서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면 진보와 그럼요. 보수의 다양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저는 조중동의 프레임을 잘못 짰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윤석열하면 야권의 대선 후보, 그럼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이미 민주당과는 결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검찰총장이 중립을 제대로 지켰다 그러면, 윤석열이 민주당을 갈 것이냐, 국민의힘을 갈 것이냐, 이런 어느 정도 아무도 모를 정도의 소신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지지율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고 야권의 후보로 이미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어떤 파급력, 여기가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